오늘은 목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 애플 느낌으로 입고 왔습니다. 남연대라고 맞아요, 여러분들. 남연에서 이것도 목티예요, 이거. 남연에서 이것도 목티. 남연에 때부터 오시고 오늘 뭐지? 뭐 하나 택배가 왔는데요, 여러분들. 왔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언박싱을 하고 또 중화권 팬분들이 주신 옷인데, 아, 옷이란다. 간식들인데, 그 간식들도 먹으면 천천히 또 뜯고 먹어보면서 하면 좀 소통 잔잔하게 해보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좀 잔잔바리 느낌 온다가.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저를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뭐 합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거는 비밀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제가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입니다. 뭐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일 2시에도 영상이 있는 거냐고? 요번 주 두 개 다 올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 오늘 목요일. 응. 요번 주 영상 두 개 올리지 않았나요? 맞네. 그렇습니다. 어제 몇 잔 맞았어? 저 세 잔 맞았습니다. 세 잔. 같이 간 형이 이렇게 술 엄청 잘 먹는 형이어가지고. 어제 취했어? 아, 취했다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네. 면세자 맞아요, 먹었어요. 영화 뭐 봤어?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제 아바타를 보려고 그랬어요. 아바타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 상영 시간이 아바타가 없더라고. 한 시간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바타를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라미란님 나오시는 영화 봤어. 그 정직한 후보. 저가 정직한 후보 1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직한 후보 2 보았습니다. 아바타 2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밥집 어디였어? 플레이팅 예뻤다고?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향수 첫 향이 강한 것도 좋아해요. 저는 잔향이 좋은 걸 좋아합니다. 잔향이 좋은 걸 좋아해요. 잔향, 왜냐면 저가 지금 거의 다 퍼퓸이어가지고 향이 빨리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잔향 좀 굉장히 생겼다. 사장님 왜 이렇게 지내셨어요? 약간 극강의 이시던데요? 너무 극강의 이었어, 사장님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 영남동 갔을 때 그 연남동 간 형이랑 이제 어제도 만났던 건데, 갔을 때 요런 젤리 같은 거를 봤어요.
하나를 먹긴 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편의점에 청포도 그 700원짜리인가 파는 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해. 맛있다. 맛있네요. 젤리 좋아해. 젤리보다는 푸딩류를 좋아합니다. 푸딩류. 이거는 뭐 디즈니 건데, 어떻게 뜯는 거지? 되게 뜯기가 어렵네요. 아, 이 눈썹 칼은 여러분들 택배 뜯는 용도입니다. 이걸로는 눈썹 안 해요. 눈썹은 좀 더 얇은 칼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생겼는데, 됐나? 뭐지? 아 됐어요 여러분들. 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아무것도 없고 좀 갑자기 그 뭐지? 와이파이 서비스가 뭐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꼈다 켜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니 아무튼 그러면은 하나 더 먹어야 되잖아. 뭘 먹을 거냐? 이거는 방금 먹어봤는데요. 약간 프렌치파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애플파이 같은 느낌이에요, 애플파이. 근데 되게 좀 뭐라 해야지? 겉맛은 브라우니 같은 느낌인데 브라우니에다가 애플파이? 유명한 건가 봐요. 팡유수가 뭐야? 파인애플 쿠키라고? 파인애플인데 왜 사과 맛이 나? 파인애플인데 왜? 잠깐만.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혹시?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괜찮겠죠? 아. 아무튼 그 뭐지? 그 요번 주 스케줄이 일단은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현이 형 만납니다. 현이 형 만나서 좀 재밌는 약간 조금 뭐라 하지? 요번 거는 정말 약간 좀 공주의 일상을 보는 듯한 느낌? 나는 아니 헬스장 안 가고요 여러분들. 나는 그 하고 싶은 목록을 받았을 때 나는 기절초풍을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물론 요즘 시대에 뭐 남자가 이런 거 하는 거 뭐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리스트를 봤는데 하나가 기절초풍이었어. 나는 기절초풍이었고 와 이걸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아 드랙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드랙은 그냥 저가 하지 않는 거랄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거. 저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옆에서 현이 형이 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현이 형 경이에요. 그 세 개를 할 건데 두 개는 저가 할 거 하고요. 하나는 현이 형이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브이에치가 뭐야? 뭐야? 아니 나 그리고 어제 고양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짜증냈어 내가. 그래 내가 저거 웬만하면 잘 안 내고. 텔리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브이에치 그 뭐지? 아니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요 어제 고양이가 어깨에다가 외국분이었어요.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중동 쪽이었던 것 같아. 왜냐 그 중동 사람들 그 특유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중동 사람인 것 같은데 고양이를 여기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너무 이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뭐지 고양이 한번 안아볼래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목줄이랑 나한테 다 주고 갑자기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유기하는 거야 싶은 거야. 유기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산책하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고 있다가 너무 귀엽다는데 애가 희마리도 없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 약간 펫샵인가? 저는요 펫샵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무조건 마당에서 커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가 강아지는 약간 마당에서 키워놓고 풀어주고 약간 저가 촌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들은 목줄 풀어놔도 이제 다 그냥 논밭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진짜 자유롭게 진짜 야생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그 접종 같은 거는 맞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을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도 원래 강아지는 집 지키고 지지라고 하는 건데 걔가 안 짖으면 되겠나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또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아지를 또 좀 방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알죠? 강아지들은 그렇게 커야지 건강한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커. 왜냐면 품종견을 저는 안 키웠다 보니까 거의 안 키웠다. 그 유기한 거 데리고 온 것보다는 그런 강아지 아니고서는 이제 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된 강아지들을 저는 키웠으니까. 근데 그래서 딱 보면 특징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힘이 없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양이가 아무리 새끼 고양이더라도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마르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더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쟤 뭐야? 하고 오라 그랬어. 이거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 고양이 놔두고 왜 가냐고 하니까 나보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고양이 가져가라고 선물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개정색하고 에? 그 정신 나갔냐고 하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하면서 뭐 다시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그거 100% 저가 봤을 때 그거 안 불러세웠으면 그냥 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지 그 횟집 도착하기 전까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막상 이렇게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애초부터 여기 어깨에 두고 다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어. 얼마나 무섭겠어. 과몰입이라고 하면 과몰일 수도 있는데, 아이고. 2099님,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어제 약간 그 횟집 가기 전까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이제 언박싱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주소 조심. 아이. 자, 폐오픈 들어갑니다. 따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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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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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뭐야? 저는 여러분들 뭐 굿즈 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아니네, 회사에서 보낸 거네.
회사에서 보내준 거네요. 짠. Thank you. 소중한 케미캐스트 틱톡 크리에이터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담아 땡큐 키트를 드립니다. 어? 이건 뭐지? 정현. 사실 별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뭐 굿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팬분들께서 보내준 줄 알았어요. 땡큐 키트를.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니 아니 아시죠 여러분들? 보니 아니 같은데? 짜잔. 따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라서 쓸모없는 거고. 이게 약간 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이건 뭐지? 오. 마이크. 진짜 엄청 NC 아닌가요 이 정도? 기대 안 하셔, 쇼, 쇼, 뭐야. 이게 뭐죠? 도대체? 안 되는데? 오! 오! 우와. 아니 이거 그 뭐지? 마이크 연결 안 해도 돼요. 이거 그 핸드폰 연결하는 거는 노래 부를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음악 중심 컨셉인데요 여러분들. 전원이 꺼졌습니다. 네 아무튼 절대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역시 한국이 무슨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과대포장의 민족이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제 이만한 네 박스가 끝이네요 여러분. 끝이네요. 네 이만한 박스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건 쿠션이네요 여러분들. 쿠션은 조금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Save the... 에? 뭐야 이게. 아하 텀블러가 많네. 아, 플라스틱 냄새. 환경 흐르는 냄새. 세상에. 환경 흐르는 냄새가. 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경고. 뭐, 틱톡. 뭐 틱톡에서 보내준 것 같은데 맨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잔. 네 돗자리야. 잠깐만 냄새 너무 많이 나. 근데 이건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마시면 너 같고 오오오 재밌네요 여러분들 끝 됐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신 게 이건데 트레이닝복 하시라고 주셨는데요 회추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언박싱 할 때 쓰도록 하고 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맥북 받았습니다 맥북 받았고요 맥북 받았고 맥북 받았고 아직까지 큰 박스가 진짜 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박스가 3개가 더 와 있는데 그거는 언박싱 그 영상 찍으면서 알려고 합니다 네네 왔어요 그거 아 잠깐만 나 이거 호르몬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아 좀 저거 티백 선물을 받아서 닭이 세트를 샀는데 닭이 세트가 온 줄 알고 차를 우려내는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맥북 어때? 아직까지 까지는 안 왔어요 까지는 안 왔고 요거는 제 증명사진 인센스 뭐 써? 저 그 올리브 영이 파는 인센스 쓰는데 원래 라비앙 로즈를 썼다가 지금은 그 뭐지? 화이트 머스크 향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네 그렇습니다 증명사진 보여주라 어? 방금 보여드렸는데 증명사진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여드려요 화이트 머스크 계열 좋아해요? 어 저는 화이트 머스크랑 베이비 파우더 냄새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목걸이랑 카메라 두 개 받았어? 카메라요? 카메라가 있나? 모르겠어 그 뭐지? 맥북은 혼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써져 있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아 이거 증서 공유하는 거라고?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재밌네요. 이 마이크는 조금 웃겼습니다.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파란 딱지 이제 신청할 수 있어? 아 파란 딱지 신청 그 아직까지 못해요 민증이 안 나와서 민증이 안 나와서 파란 딱지 신청 못합니다 그때그때 청소하구나 라는데 저 그때그때 청소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싸워둬서 그때그때 해야 돼 오늘 저가 10시에 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10시에 켠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갈 겁니다 경연이에게 장거리란 뭐야? 가까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되고 보질 못하면 그거 장거리 아닐까요, 여러분들? 압구정 옆에 아, 그걸
말한 거였어. 난 여러분들 저가 요즘에 연애 생각밖에 없어요. 연애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머리 온통 머릿속에 사랑이란 뭘까 이러고 있고. 어제도 술 먹는 내내 연애 얘기만 하고 있었어. 내가 3년석으로 내가 당하다니 하면서 서유지병이 장거리야? 일단 저는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면 장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걸어서 못 간다는 거잖아. 걸어서 못 가는데 당연히 장거리지 여러분들. 걸어서 갈 수 있으면은 만약에 1시간 이상 걸린다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그 걸리는 거리를 가려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네. 1시간 이상의 거리, 한 20분 이상, 30분 이상의 거리를 간다? 그럼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산은 이제 엄마 보거나 친구들 보러 가는 거니까, 이제 우정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근데 이제 그건 집단이 모이니까 저가 가는 거지, 만약에 개인을 보러 1시간 거리를 간다? 그러면 저가 그 사람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부평팽 뭐냐고? 부평? 현이 팬미팅 하면 부산에서 올라가면 범인은 평생 좋아도 되는 거야. 아우 당연하죠. 홍대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한 시간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대도 뭐, 그 형이 안 불렀으면 안 갔지. 나머지 하나는 뭐냐고요? 난중에 이 일을 웃고 넘어갈 수 있게쯤 있을 때쯤이 되면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범인들과 함께 하죠. 여러분들 저는 웬만한 수준이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한테 다 말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 이거 떼야겠다. 아직도 마음이 아파? 아니요 그냥 언급 자체가 귀찮아 그 사람. 언급 자체가 너무 What the hell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직접 만드신 걸까? 직접 만드신 걸까?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그 뭐지? 그 잭창을 잭잭이라고 해야 되나? 잭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트위터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 뭐지 생일 카페에서 뭐 한 뭐가 뭐 컵 같은 걸 막 보내주셨던 줄 알았어. 아 이름을 못 읽어드렸어. 라라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그 굿즈가 온 줄 알았어 여러분들. 그 굿즈가 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다 같이 보여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여러분들. 팬들 거라고? 나도 좀 그래서 거기다가 티 우려내서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앞에 특전이라고? 나는 안 주는 거였어. 나도 주는 줄 알았지. 난 안 주는 거야?
불튼? 불튼? 불튼인가 봅니다. 아니 홍홍님을 대적하실 분이 생겼네. 블루CH님? 홍홍님을 대적하실 분이 생겼어. 아니 선착순이면은 정말 그거네요. 역시 특례와 비리가 없는 팬분들 저는 너무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저라고 해서 뭐 남들 다 선착순으로 받는 거 먼저 받는 거 전 그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네. 특례와 비리가 없는 범인분들. 네. 뭘로 잡혀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널 너무 많이 사랑한지? 뭘로 잡혔을까잉? 아, 놔주려고 만든 거라. 아, 맞다. 며칠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야 택배인가 하고 앞에 두고 가세요 이랬는데 다시 띵동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초인종 하면 여기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 저 인터폰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야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띵동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늦게 나왔어. 근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누가 먼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한 15분 10분 동안 저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그때 택배 주소 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나? 하고 있었어. 진짜 한 번만 더 띵동하면은 뭐라도 들고 나가서 머가리를 깨야겠다 해가지고 저 여기 앞에 있는 와인병 있잖아요. 와인병을 잡고 이제 그 대기를 타고 있어요. 문앞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띵동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확 열고 탁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스 점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네 네?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 자고 있을 때면 아침이잖아. 나 자고 있으면 아침이잖아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가스 안 쓰잖아. 아니 그 저 뭐지 물 나오는 거하고 전부 다 가스예요 여러분들. 아 보일러인가? 아닌데 가스 점검이라던데 도시가스 점검이라던데. 아, 그 검찰원분이 가스 점검이라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저거 앞에 두고 그냥 그 한 저희 집을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띵동 했을 때 빨리 안 나오면은 옆집을 하고 옆집 하고 나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내려온 거지. 여러분들 진짜 교도소 갈 뻔했잖아요. 전. 미리 문자 알림 보내주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이고 요요나게 진짜 갈 뻔했습니다. 부처리네 계산한서 알려달라고? 부처리네가 아 비싹한 건 왜냐면요 그거 동영상으로 틀어질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 안 틀어지더라고요. 그 링크라도 뭐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링크도 안 연결되고 해가지고 뭐야 하고 삭제시켰고 부처리네는요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니까 나 계산 임원 아 그 할매 하면서 그 내 먼저 계산하고 갈게요 하고 내 거를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일한 손준 줄 알았나 봐. 손준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트리플 X님
그래가지고 내가 선전자란다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카드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하고 이거 내가 계산한디 하면서 막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해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해줘. 아, 저두 테이블인가? 카드 받고. 할머니한테도 나 나온 그 라면을 보여줬거든. 할머니한테도 나온 거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나는 솔직히 보고 나서 네뭐 호모가 할줄 알았거든. 근데 호모가가 문제가 아니야. 호모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야,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무슨 동네방네에다가 동네 할머니들한테 무슨 나보고 배우라면서. 아, 외할머니 말고요. 그 부처리네 할머니께서 동네방네 밥 먹는데 삼삼오오 밥 먹는데 나 지나다니면 자 TV 나오나 애가 하면서. 아, 할머니 그건 맞는데 배우는 아이캔데 하면서. 할머니는 그 전라도 사람이시거든요. 아, 그 저희 할머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 아니고 부처리네 거기가 할머니가 하시는 데요,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횟집 아저씨랑 친해진 거? 아니, 그 뭐지?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그내 얼굴이랑 형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그 앞에 있는 형, 그 같이 간 형이 많이 잘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는데 키 187인가 8에다가 얼굴 진짜 저보다 더 작고요, 여러분들. 그냥 완벽 그 잡채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생겼는데 그 뭐지? 진짜 잘생겼는데 그형 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사장님이. 빤히 쳐다보더니 이야 뭐 우리 둘 보고 아첫 시작 이거였다. 우리 둘 보고 뭐지 그 뭐지 그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이랬어.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이랬는데 사장님이 쓱 보더니 둘다 28 정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탱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내가 어딜 봐서 28이지? 하면서 다시 보시지? 하면서 뭐 그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26까지 근 들어봤어도 28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그 아무리 그래도 앞에 있는 형보다 내가 어리게 생겼다 하면서 막 그랬지. 그러니까 형님 에휴 무슨 소리가 둘다 28인데니까 사장님 나 21살이야 왜 이래 막 이랬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짜 기겁을 하면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네가 21살이라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어쩐지 민증 검사를 안 하더라 하면서 민증을 딱 보여줬지. 근데 사장님이 그 공년 그 02년생 민증을 처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2020년생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계속 2020년생 이런 거. 아니 2002년생 2002년생 하면서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신기해 딱 그렇게 생겼구만 하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회장 사장님이 서비스를 계속 주는 거야. 뭐 초밥 줬다가 뭐 이상한 그 뭐지 디저트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뭐 자기 먹을 거 주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증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 민증 그거 민증은 재발급 받으려면요 여러분들 임시신분증이 나오잖아요. 아하 이런 식으로 임시신분증이 나오잖아요. 이 임신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임시신분증. 아무튼 그러고 하더니 이제 딱 쳐다보더니 사장님이 그 같이 간형 보고 이러는 거야. 야 너는 어렸을 때 여자들 많이 울렸겠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죠? 막 이러니까 아니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말 듣고 또 내가 어떻게 참아 싸장이 싸장해 하면서
저는요 막 이랬죠. 그러니까 나 쓱 한 번에 그게 아니야 됐다 뭐 이런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뭐지 뭐지 하면서 사장님 이건 말해 주셔야지 하면서 여러분 말해 주셔야지 사장님 하면서 아 여러분들 막 이불로 장난친 분위기였어. 또 심각하게 받아 들일 필요는 없고 장난치는 분위기였어. 그 진짜 약간 좀 장난 많이 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연세도 60세세요 그래가지고 62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식으로 이제 난 모른다 하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지 사장님 옆에 와서 앉아봐 이런 다음에 상담 한 3분 정도 하다가 됐어. 아, 그 손님 그 뭐지 뭐 불러가지고 됐어요 가보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오더니 나 그래가지고 좀 더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말하면 안 말해줄 것 같으니까 점수로 한번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그랬지. 그러니까 사장님 나 100점 만점 중에 이성한테 인기 많을 거 몇 점 같아? 하니까 하더니 60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점수가 아니잖아. 높은 점수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네? 아 60점 만점? 아 사장님 잘못 들었네 하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60점 만점 말고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너무 킹받아가 사장님 너무 킹받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너무 킹받아가지고 옆에 형은 그 점수 몇 점일 것 같아요? 막 이랬지. 그러니까 옆에 형은 몰라? 하고 가는 거야. 몰라 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도 약간 성격이 나랑 비슷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안 알려줬어. 끝까지 안 알려줬어. 끝까지 끝까지 와 끝까지 안 알려줬어. 아,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웃겼어. 높은가 보네. 그니까 높은 거 같다. 범인 셀카데이 봤어?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여러분들. 사장님 게이더라고? 누구지? 막나니 한 명 불러야겠네. 사장님 게이더라서 60. 다음에 또 오라는 거라고? 아니 다음에 또 오기로 했어요. 이제 서울숲 가서 회를 먹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앞으로 거기 가려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싸요. 너무 싸. 아니 어떻게 광어 우럭 두 마리가 25,000원이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25,000원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싸. 그래서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장사를 30년 동안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장사를 30년 동안 하셨대. 그 가게로 자식들 그 사장님 아드님이 아 팜팜님 감사합니다. 아 팜팜님이구나. 아 팜팜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랜만입니다 팜팜님. 네 주차는 안 돼요. 거기가 시장 아니어가지고 주차는 안 되고 팜팜님 아주 그냥 뭐 오마이걸 분들의 불꽃놀이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 팜팜님 감사합니다. 아 잠깐 광고 안 돼 광고 안 돼. 뭐. 아 팜팜님이 팜팜님 헌정곡이에요 헌정곡. 반반님 감사합니다. 아이크 아까 마이크로 불러달라고? 안돼 안돼. 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저희 여러분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거기 검색해서 간 거야. 검색해서. 아니, 거기 근처에 저가 피잖아요, 여러분들. 피잖아요. 그래서 저 검색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끌리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 보고 나와서 이제 형이 제이니까 검색을 쫙 하는데 다 횟집의 평점이 1점대인데 거기 혼자서만 4.7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4.6점이었나? 그래서 4점대길래 아, 여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죠. 갔는데 그 횟집을 30년 동안 하셨대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그 뭐지? 그 싼 횟집에서 나오는 그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그게 이제 광어 오락을 시키니까 그 뭐지? 그거 하니까 그 자연산 방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주셔도 됩니까? 했지. 주셔도 됩니까? 하니까 방어 근데 제철인가? 하니까 방어는 맛있을 때가 제철이요.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7줄인가 8줄을 쫙쫙쫙쫙쫙 깔아가지고요,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장소도 되게 딱 보면 약간 좀 국제시장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비주얼인데 여러분들 알죠? 옛날 분식집이 맛있었던 이유가 먼지도 조금 들어가고 해야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맛이거든 원래.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튼튼한 이유가 그거잖아. 근데 그게 막 더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딱 옛날 분식점 느낌이에요. 옛날 분식점 막 옆에 막 누구누구 왔다가 막 글 적혀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식당 가면 막 테이블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막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에 막 물때 낀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뭔가 그 뭐라지? 뚝배기 그릇 같은 거. 뚝배기 그릇 같은 게 딱 옛날 분식집. 오래 쓰니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 뚝배기 밑에 보면 막 타 있고 막 그 느낌 딱. 그래서 좀 태국에는 카페에서 생일 축하하려고 행사한다고요? 와! 태국에도 정말 아니, 좋았었어. 아무튼 좋았어.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매운탕 남기고 회 남기고 그래가지고 형이 밥 먹는 내내 나를 이렇게 쳐다봤었어. 왜 온 거야? 배고프다며 왜 온 거야? 왜 온 거야? 배고프다면서. 형이 사장님 아니고 사장님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형이 나를 진짜 무슨 약간 좀 증기병기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었다고? 사장님이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너무 편견이 없어. 편견이 없어. 아니 좋은 거긴 한데 너무 편견이 없어. 너무 편견이 없어. 다 함께 차차. 아니 근데 이렇게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 거야 정말. 꽃카페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왜 거기가 성수동이죠? 왜 성수동이 집값이 비싼지 알 것 같더라. 주변 상권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시끄러운 상권도 아니고 너무 괜찮았어. N-IFE 피바 커버 해줄 수 있냐고? 저 N-IFE를 좋아하는데요. 피버가요
약간 딱 엑소의 전야 느낌이에요. 빡셉니다. 되게 안 빡세 보이는데 계속 힘을 줘야 돼요. 너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 계속 힘을 주는 왜 댄서들이 1분 30초짜리 안무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이상 가면 죽어. 사람 죽어 진짜로. 사람 죽어. 왜 안무가 막 아이돌 안무가 반복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잘라면 죽어요, 진짜. 3분을 계속 채워 넣으려면 죽어 진짜. 누여에 언제 찍어? 아, 요번 주에는 연습을 못 하고요. 누나가 이제 바빠져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져서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다 다음 주에 한번 하고. 교육은 어떤 거? 알고 알고 유설? 유설? 예설? USER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불꽃놀이 한 번 더 들어. 아이고 세상에나. 불꽃놀이 한 번 더 들어. 누유의 쇼츠야? 아니요, 쇼츠로 안 올라갑니다. 누다이. 아, 가 잘라가지고 쇼츠에 하나 올리고. 아, 유저 3. 본 영화 제목 좀 알려달라고요. 그거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아닌데? 뭐였지? 진실된 후보? 뭐 봤더라? 어? 뭐 봤지? 진실된 후보? 정직한 후보자들? 정직한 후보. 정직한 후보 2 봤습니다. 정직한 후보. 교복이요. 교복은 할린 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거 보려고. 정직한 후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호모? 너 누구야? 나갈래? 누가 호모야? 누가 호모야? 누가 호모야?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가 호모야? 난 이성애자지, 여러분들. 저 근데 진짜로 어디 가서 나보고 막 홍어새끼라고 그러면 그래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자 가짜 여자지만 여자가 남자 좋아한다는데 그게 왜 호모야? 이성애지 그게 어떻게 그게 동성애야? 하면서 이게 이성애지 어떻게 동성애야? 막 그렇게 놀아요. 엉박씨 원샷 올려줘. 빨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그 뭐지? 편집하시는 도와주시는 나도 일이 있고 저도 일이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 되면 이 바쁨이 조금 이제 이 바쁜 궁금점들이 하나씩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한 며칠 내로는 아마 유튜브 영상을 아예 못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뭘 해달라 뭘 해달라 뭐 의견 내주시는 건 감사한데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못 올리면은 더 좋은 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타 박음질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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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박 쇼핑몰 모델도 여러분 그 이것도 한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 저가 그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일단 그쪽에서 계약서 작성이나 뭐 이런 걸 하나하나씩 다 이제 셀렉하고 검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쯤이다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나오는 거지. 내가 대표가 아니고 홍보부 팀이 아닌데
모르죠 여러분들. 분리불안쾌나 여러분들 인스타로 내가 뭐 하는지는 알려드리죠. 뭐 하는지는 알려드리는데 이제 유튜브 아니 방송도 할 수 있죠. 방송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 촬영은 조금 한 최소 2-3일 정도 편집을 하고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는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시간도 비워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라방은 maybe 하지 않을까. 안되겠어 이거를. 이거 좀 강혁웅님 같은 분들을 좀 메셔야겠어. 분리불안이 너무 심. 좀 더 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디 조그만한 그 이 판을 좀 더 유입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저가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유입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가 정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11시 2분이네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면 오늘도 어림없이 It's smoking time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섹시하게 입었거든요 여러분. 약간 좀 스티브 잡스 이거랑 안경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끝나고 약속 있어. 약속 없습니다. 귀엽다고? 귀엽다는 안 되죠 여러분들. 오늘 좀 섹시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귀여우면 안 되죠. 아무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바이바이는 뭐야? 바이바이는 아니지. 하이하이지. 라라크님 감사합니다. 불금 제목 뭐예요? 이거 투핏라는 거네요. Art like I am drawing. Art like I'm drawing. 투핏. 투핏. 발가락트? 발드? 발가락트? 디엠 트라우마 있다고? 재즈 뭐 좋아해? 그 왜 두오민 작가님께서 그 샤팝뚜뚜밥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 좀 원본을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즈에 빠져가지고 봤는데 가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았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나만 아는 띵곡으로 알아야지 하고 있다가 어제는 조금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는 조금 올리고 싶어. 재즈가 뭐라고 생각해? 재즈란 말이죠. 이 개자스가 뭘 한 2주 전 2주 전 얘기를 아직 꺼내고 있어. 바로 숙청 들어갑니다. 바로 숙청 들어갑니다. 왜요? 아,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못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어제 그 재즈 밤에 듣기 좋죠. 아, 담배 냄새가 들어오길래 왜 담배 냄새가 들어오지 않나? 창문에 열어놨네, 씨. 깜짝이야, 담배 냄새 왜 들어오나 했어. 아니, 저분이 약간 혼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분, 아, 안 되는 곳에 살다 오셨나봐요. 에, 여기 섬에 살고 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이미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일반인 얘기 다 차단입니다. 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어제 노래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은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혼자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 가끔씩 혼술 할 때 있습니다. 네. 어제는 와가지고 뭐라 해야지 되게 조금 행복한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어제는 호로여의 한 캔을 이제 하는데 그 재즈 들으면서 저기 이제 저 카페 같은 느낌으로 해놨잖아. 저기 앉아가지고 홀짝홀짝거리면서 재즈 듣는데 뭐 핸드폰 안 해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호로여의 심지어 한 캔 다 못 먹었어요. 한 캔 다 못 먹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매화수로 먹고 왔기 때문에 그 한 캔 다 못 먹어가지고 반 먹었나? 그래가지고 어제 언더락 잠도 샀어요, 여러분들. 그 뭐지? 아, 뭔가 이 재즈 감성에 술이 빠지, 아니, 술을 먹는데, 아, 캔을 보니까 너무 감성이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더락 잔 사고.
언더럭지 안 썼어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털로 돼 있는, 아 크리스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털 막 뭐 어떤 언더락 잔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탈 언더락 잔을 가져 그 쿠팡 가서 사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배송 완료합니다. 네네. 호로 여기 언더락 그 얼음 공 모양 그것도 샀어요. 얼음 공 모양으로 그 얼려주는 그것도 샀습니다. 주사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주사가 딱 하나 있는데요. 술 먹으면 집에 갑니다. 말도 없이 집에 가버려요. 그냥 눈 뜨면 집이야. 에? 제가 술 먹어도 토를 잘 안 해요. 그 오바이트를 잘 안 하는데 그 뭐지? 안 하는 대신에 점잖게 택시를 타고 집을 갑니다. 집을 가서 집을 가서 눈을 뜨면요 집이야. 뭐지? 근데 막 진짜 못 걸을 정도로 집에 가면요 저가 친구들한테 부탁한대요. 그 뭐지? 택시 불러달라고. 택시 불러달라고 한 다음에 하고 막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잔 적이 없어. 술 먹으면 애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술이 아니 애교 없습니다. 애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가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막 3P 하시는 그 애인분이잖아요. 그 애인분이랑 깨졌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혼자서 양주를 한 병을 마셨어요. 한 병을 6시간인가 8시간 동안 한 병에서 두 병을 먹었어요. 저 그때는 한 병에서 두 병을 한 8시간 정도 먹었어요. 해 뜰 때까지 마셨으니까 혼자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이 끊겼었어. 그때 이후로는 필름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이제 필름이 끊겼어. 이제 양주는 이제 희석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매실에다가 희석을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밥에서 밥맛이 안 나고 알코올 맛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나 어제 소주 먹었나? 하면서 생으로 마신 줄. 아니 생으로 못 마시죠 여러분들. 그때 눈 뜨니까 집이었어. 아니 모텔이던데요. 혼자 자고 있던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나보고 결제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에? 웬 결제? 들어올 때 내가 알아서 결제한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너무 처량하게 나 혼자서 모텔 거기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저 너무 취해서 그랬대. 방 한 칸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였으니까 그 아는 이모가 아니라 이제 이모분이셨어요. 이모분이셨는데 너무 안쓰러웠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 막 애가 막 이상한 좀 약 막간애 같지도 않고 그냥 진짜 너무 취해 보이고 막 울면서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산에 있을 땐가? 아무튼 일단 방을 내준 거지. 방을 내주고 나갈 때 이제 알바분께서 그 결제가 안 돼가지고 결제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네? 결제가 안 됐다고요? 얼마죠? 하니까 그때 3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만원 긁어주세요 하고 5만원 긁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다시는 그 모텔 안 가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저거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잖아요. 그 아직 올 게 더 남았잖아. 그래서 지금 찍어서 올리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맞나 싶은 거지. 이제 언박싱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어디 가서 이제 타로나 사주를 봐도 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 많은 데 있어야 되고 말을 하는 직업을 해야 되고 얼굴을 비춰주는 직업을 해야 되고 기생팔자랑 무당팔자랑 연예인팔자랑 한끗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데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복은 없는데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내가 타고난 돈복은 없지만 식복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로 따지면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네요. 옛날로 따지면은 식복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식복이 되게 중요했는데 식복 자체가 이제 돈도 괜찮게 벌고 인맥도 좋고 이 말이더라고. 풀이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식복이 되게 많다고.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객사할 일은 없다. 뭐 이러더라고. 빈명행사할 일 없고 객사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항상 사람 많은 데 있어야 되고 보여주는 직업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식복수.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어딜 가든지 나 타지를 가더라도 엄마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하더라고. 근데 이때까지 맞았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 20만 엄마 드렸다고. 언박싱 라방에서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찍어보고 분량이 나온다 싶으면은 유튜브에다 올리고 분량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네, 라방에서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선물 언박싱 할때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겠습니다. 오, 저거 괜찮은데? 언박싱은 라방에서 하고 생일 선물을 유튜브에다 올리라고. 오, 나쁘지 않은걸? 그러면 내일은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일 방송은 언박싱. 이제 선물 받은 언박싱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언박싱을 해볼까? 내일 컨텐츠 정해졌다! 우와! 내일 컨텐츠 정해졌다. 송장 떼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송장 다 떼고 오겠습니다. 내일 며칠쯤 올 거예요? 내일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10시나 9시쯤에 10시나 9시쯤? 오늘은 그 뭐지? 되게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월 말이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직장인분들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오늘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켰는데 그래도 이제 10시 딱 좋더라고요. 이제 퇴근 중이시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나 내일 회식인데 그냥 그렇더라고. 아이고, 어떡해. 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니네. 아이고, 재민이 형 감사합니다. 형, 다운이 형한테 왜 그랬어? 그래도 난 형이 좋다. 재민이 형, 다원이한테 왜 그랬어? 근데 그래도 난 형이 좋아. 근무 중에 보는 사람도 있다고? 어떡해. 내일 누구 만나? 비밀 데이트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는 비밀 사이에
비밀사이 유니버스야 진짜로. 비밀사이 유니버스야. 근데 나중에 나는 꼭 비밀사이랑 뭘 좀 하고 싶어. 굿즈를 좀 받고 싶어 나는. 비밀사이 굿즈를 너무 받고 싶어. 왜 굿즈 같은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오덕이 이렇게 돼가는 건가 싶은 거지. 비밀이 많아졌다고? 아닙니다. 이미 많다고? 비밀 사이 부츠 많아요? 진짜? 아 나는 그런 거 말고 왜 한 100에 이만큼 해가지고 재민이 형으로 그래. 비밀 사이 향수요? 에이 그거는 뭐 소용없지. 왜냐면 진짜 재민이 형이 뿌리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재민이 형이 뿌리던 게 아니죠. 왜 여러분들 그 남해연의 향수 뭐지? 방향수라고 나왔던 것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뿌리던 건 아니니까. 재민이 형은 블랑시 쓴다고? 어허. 현이 형이 향수를 입에 뿌린다고? 왜? 왜? 왜 그래? 컨셉 잡은 거야, 그 형? 아, 잘못 알았다고? 아, 깜짝이야. 나 그럼 약간 그 아프리카 컨셉으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프리카 TV 컨셉으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어. 구찌 제거된 줄 알았다고? 어, 유튜브에서. 아, 저가 나오는 쇼츠는 다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쇼츠를 안 봐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나오는 쇼츠는 다 뜨잖아. 그래서, 아, 뭐가 떴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게 아니면, 모르니까. 저가 인스타 그걸 다 안 보고, 스토리를 다 안 보거든요. 아 근데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느낀 건데 새삼 느끼는 건데 아 그 범인 여러분들 중에 능력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능력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마 10월 말 되면은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리지 않으실까. 호키평 인스타에 춤추는 영상은 다 봤어요. 춤 영상은 저가 다 챙겨봅니다. 선율은 전 비하인드에서 정연이 이야기 한 거 못 봤어? 못 봤어. 가장 최근 거? 가장 최근 거는 못 봤는데? 뭐죠? 여러분들? 홍홍님이랑 모호님이랑 지금 싸우고 계시네. 뭐 그 해변가는 봤어요, 해변가. 해변가는 봤어요. 정우 형은 잘못 태어났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잘못 태어났어. 지금 봐줄 수 있어? 지금 봐주려면요 방송 꺼야 돼요. 립 제품 알려달라고요? 어쩜 그 혹시 방송 보신 지 며칠이 되셨을까?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립은요 요거 바릅니다. 지금 입술 이것만 바른 거예요.
오늘 약간 되게 지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범인들 나도 못 외운 거를 범인들을 배웠구나. 오늘 되게 어린 남자 같다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왔습니다. 애기 티 안 나게. 30분 남았다고 보여서? 이제 시작이라고. 폼클렌징 좋죠. 폼클렌징은 끝나면서 벌써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네. 아 일단 머리카락을 지금 못 잘라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못 잘라요. 할로윈 때 메이크업 영상 올려줄거야. 네 그렇습니다. 할로윈 때 노는거 영상 찍어서 올릴겁니다. 폼클렌징 쿠팡에서 혼자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샀죠. 잭 프로스트로 할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맞아? 잭 프로우드? 잭 프로스트. 자 이제 시작이야. 뜨뜨뜨. 슬랙스 계절로. 슬랙스 입은 거 어디서 보셨죠? 내가 슬랙스 입은 용 그 옷을 입었다고? 할로윈 때 누구 만나?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애인이 있을까요? 모르겠네. 가서 아 코트 입은 날 아 아, 중국 팬분들 우연히 만났을 때 애인 없으면 은상이 형 만나달라고. 안 돼. 기념일에는 나는 이쪽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나는 정말로 기념일 때는 난 이쪽 사람 안 만나. 저는 원래 이쪽 사람 안 만나. 기념일 에이 은찬이 형도 저 안 만나줘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우리랑 약속한 거 알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는 파티룸을 빌려서 방송을 진행을 할까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너무 가성비가 안 어울려나 싶기도 하고. 연애 신고 지금이 최장 기간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네? 그렇네? 거의 지금 몇 개월이 돼간 거니까? 몇 개월이 되는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들 이게 21살이 되니까요 연애가 안 돼요. 어떻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니 내가 눈이 높아졌나? 내가 눈이 높아졌을까요 여러분들? 나 46이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두 살 차이시네요. 아니 세 살 차이시네요. 두 살 차이. 세 살 차이. 아니 나 46이다고 왜 이렇게 웃기지? 46이다고 왜 이렇게 웃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기지? 아이 그리고 맞다.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요. 제가 성기 사진을 너무 많이 받아요. 하지 마십시오. 네?
성기사실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요, 비공개가 아니에요. 비공개 계정이나 가짜 계정, 유령 계정이 아니라요, 진짜 자기 본계정으로 보내요. 본계정으로 보내요. 그게 너무 웃겼어. 뭐지? 이 정도 당당함이 되어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 싶었더라고. 일상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음식 사진들 찍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 막 밥 먹다가 그 막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거기 이제 숨겨진 메시지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이제 저거 웬만하면 사진을 보냈다라는 거는 다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그 뭐지, 뭐 팬아트 같은 거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팬아트 웬만하면 다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웬만해서 보는데, 아, 사진 보냈습니다는 그거죠. 그냥 1순위로 보는 거, 1순위로. 는 그림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건데. 그래서 요즘에 그냥 DM창을 안 들어가고 있어요. DM창을 안 들어가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주간 랭킹은 어떻게 하지 올라가는 거야? 외국인이 보내는, 아니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혐오가 생겨 안 생겨? 어? 이러니 혐오가 생겨 안 생겨? 어휴. 자기들이 자기 명을, 자기들이 자기 명을 줄인다니까? 나도 동성애지만 나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20명이 봐도 주간 랭킹으로 간다고. 틴더에서 인기 많았어? 틴더 마지막으로 이제 골드 패키지 했을 때가 이제 8,000몇 명이었나? 좋아요 누른 사람이? 아닌가? 공 빼고였나? 800명이었나? 8,000명이었나? 아, 800명인가 보다. 아, 8,000명 아니고 800명인가 봐요, 여러분. 아닌가? 8,000명인가? 800명. 8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80은 아니고요. 99 플러스였으니까 800 아니면 8000인데 8000은 아닌 것 같고 800인 것 같긴 해요. 여자도 있지 않을까? 여자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800이 많은 건가요? 여자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넷네. 아니 이거 뭐지? 넷네 이게요, 여러분들. 저희 편집 도와주는 누나 말투거든요. 넷네. 아, 넷네 알겠습니다. 말투가 이런데 그게 너무 약간 좀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따라 쓸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넷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 형 만나는데도 내가 넷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너 말투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어? 왜? 이랬더니 아니 그냥 좀 같아서 이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막 이러더라고. 요즘 습관이 됐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맞아 맞아. 근데 개 웃긴 게 그 형도 마지막에 갈 때 냈네 이러더라. 나 놀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냈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더라. 개 웃겨. 귀여워 귀여워. 정상적인 DM은 없었어? 정상적인 DM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 아, 저거 왜,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 딩딩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뭐야? 정상적인 대시는 없는데, 대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처음 봤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얼빡샷만 보내라 남자들아. 얼빡샷 난 얼굴 말고 다른 거 안 보니까 얼굴만 보내줘 제발. 결혼할 거 아니잖아. 결혼 못 하잖아 우리. 얼굴만 보내 제발. 스피커 맨날 저번 주부터 저기 있는 것 같다고? 저번 주부터 저기 있었는데 저기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치 얼빡 보내 그런 거 안 쓰고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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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차은우 만나 차은우 조금 그 사람이 나를 볼까? 먼저 대시해본 적은 없어? 공주 법칙 제13장. 공주는 먼저 대시하지 않는다. 네네 그렇습니다. 와 이분 얼굴 잘생겼다. 아 나네. 에쿵 이런 또 착각을 또 나네. 아니 너, 나 왜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요만큼 나오는데 훅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어 누구지? 누구지? 하고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아 나는 내 얼굴을 좋아하는 거 진짜로? 나같이 생긴 걸 좋아하나? 날 너무 사랑한 죄. 여기 호모녀 2000명인 거 알잖아. 아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유튜브 보면요 남자층이 늘어났어요. 남자층이 무려 10%나 됩니다. 원래 4점 몇 퍼센트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2점 몇 퍼센트였고 그 다음이 4점 몇 퍼센트 그리고 지금이 10점 몇 퍼센트인데 10%나 돼요 여러분. 너 누구야? 잠깐만 선율은찬 창규 빼고도 많이 보나봐요 이러고 있네. 혼나시겠습니까? 아빠 계정으로 보는 여자들이라고? 내가 내 남동생 걸로 봤어. 이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안 되잖아. 정확한 집계가 안 되잖아. 안 돼 이러면. 아유 근데 범인분들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다 좋죠. 네. 창규 소개팅 남도 정현이 브이로그 봤대. 창규 형 소개팅 했나요? 무슨 소리죠? 창규 형 소개팅 했다고요? 나를 두고?
잠깐만. 무슨 일이야 이거? 모델 소개팅을 받았다고? 나는 안 해주더니 뭐야? 이제 단체 왕따 시키는 거야 뭐야 나? 어 유튜브에 안 창규 소개팅 치는 거 안 뜨는데 뭐지? 어이가 없어. 창규 왕 아! 아 내가 그 이랬던 분인가? 아 뭐라고? 정영창구 한강 브이로그 보고 창빈님한테 반했대? 내가 또 죽 써서 개졌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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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애도 똑바로 못하는데 남 연애를 도와주고 있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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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전 범인분들만 있으면 돼요. 연애 뭐 그거 중요하나? 맞죠? 사람 사는데 연애 중요하나? 솔직히 난 사랑 vs 우정하면 우정할 거야. 이래놓고 소개하면 바로 갈 거지라 하시는데 아 일단 뭐 소개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안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구에서 범인? 아, 당연히 범인이죠. 범인분들이죠. 아 근데 이건 진짜 팩트 여러분들. 막 연애를 하는데 뭐 자기는 뭐 너가 방송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다? 그럼 바로 저기 오동나무에다가 관 짜가지고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묻어버려야지. 내 인생에 너가 뭐라고 태클을 거실까? 그래서. 어? 저분 그분 아니신가요? 히하루님? 히아우루님? 근데 얼굴이 송광이면? 당연히 범인 여러분들이죠. 네. 리히토님. 맞아요. 리히토님. 리히토님. 송광은 보내줄게, 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혈연보다 강한 게 뭔지 아시죠? 법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 피로 묶여 있는 것보다 법으로 엮여져 있는 게 더 강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송강 얼굴이 온다고 해도 범인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법으로 엮여있어?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법으로 엮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걔랑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재민이 형 고마워. 그 법으로 엮여져 있는 그냥 결혼을 하면 법으로 엮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항상 옆에 있어주고 또 나도 옆에 있어줄 거고 하는 범인 여러분들이 최고죠. 그래서 송강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가라 그랬다. 아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또 저가 살짝 현타가 왔거든요. 이래봤자 송강님은 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지 않나요? 아, 사진 못 찍었어. 이 지구상에 이 이름 석자 하나도 모를 텐데 이정현이라는 이름 석자 하나도 모를 텐데 그대 가슴 속에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나는 떠나가리요. 가수 이정현님은 아실 거. 아이 그건 맞죠. 차은우 송강. 근데 그 정도 급이 안 되면 저도 갈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성공 닮은 잘생긴 사람 많다고? 저는 제2의 땡땡땡땡 안 좋아합니다. 감히 우리 성광님한테 약간 또 약간 조금 덕후의 마음으로 덕후의 마음으로 네? 아니요? 누가 뭐지 막 그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나한테 어 누구누구 닮으셨어요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네? 아니요? 아닐 텐데 다시 보시지? 하면서 네? 아니요?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 형을 지금 나한테 나 같은 애한테 오. 그쵸 그쵸. 아 눈동 더 보이지? 아 근데 걔는 닮았었어. 그것도 내가 좋아했잖아. 눈빛이랑 말투 은찬이 형 닮아간다고? 좋아요. 아닙니다. 닮았을 거 닮았을 때 했다고 아 닮았다고 했을 때 좋아하더니 좋긴 좋죠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 보통 생김새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통 생김새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야 좋죠. 기분이야 좋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아니요 해야지. 여러분들 벌써 근데 12분밖에 안 남았어. 12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뒤에 10월이라고? 이제 제 생일이 있는 월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생일월이어가지고 생일달이어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생일을 한 달 내내인 거 아시죠? 한 달 내내 술 먹으러 가는 핑계가 전부 다 아 내가 생일 축하해 주려고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러거든요. 와이파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12시 5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에서 말한 전자량은 어떻게 돼가냐고요? 몰라요? 아 저분 이름이 뭐였더라? 또 까먹었어. 히아루님? 히아루님인가? 히아루 리히토 리히토님 감사합니다. 너 왜 자꾸 히히로 막 이러지? 히히로? 히히로? 치면서 어떨 거야? 누잖아. 정연이 그.. 아.. 그래? 생일 똑같아요? 다 좋은데 이 팁은 이제 입국컷 하자. 히알루론산 어떻게 아세요? 히알루론산 근데 진짜 먹잖아요? 근데 진짜 다음날에 화장 잘 먹긴 하더라. 오 근데 진짜로 저가 뭐 약으로 히알루론산을 약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히알루론산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히알루론산을 먹었는데 다음날에 화장 잘 먹더라고요. 깜짝 놀라긴 했어요 진짜로. 어, 유분기도 덜 올라오고. 히알루론산 어디 거 먹어 저거? 히알루론산 또 저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쿠팡에서 쳐서 제일 처음에 뜬 거 먹습니다. 약, 알약 두 개. 하루 두 개 먹어요. 히알루론산이 그 수분 충전해주는 거예요. 수분 충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알약도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알약 있는데 아, 어딨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있나? 일단은 저가 철분은 웰러스 거 먹고 비타민 D는 이거 솔가 거 먹고 C는 저거 뭐지? 고려한단 저거 먹고 아 히알루론산 어디 거 먹더라? 까먹었다. 고려한단 먹습니다. ESFJ가 저랑 궁합이 좋아요? 진짜요? 뭐야? 은단 아니 고려은단 비타민이 고려은단 비타민. 네. 고려은단 비타민 C. 찐이라고? 대박. 왜 놀라? 아니 왜 그래 여러분들? 자, 담배 하나 피고 싶어요 여러분. 네? 아니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아 그냥 나랑 잘 맞는 MBTI가 ESFJ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 안 빠져졌어.
아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 뭐 한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더라? 12시 5분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12시 5분. 아 왔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유리 구슬이네요. 투명 구슬이 아니야. 나 ESTP인데 여친한테 엄청 잘하고 인간관계 너무 좋아. FJ 맞나? 아, 그런 것 같아요. 10월은 전현데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2시 5분까지 가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옥토벌 한 달 동안 생일. 28일 딱 금요일이라고요? 오 타임 좋은데? Happy birthday. 내일이요. 내일은요. 일단은요. 지금 온 제품들 다 언박싱 하고요. 제가 그럼 유튜브를 촬영을 또 빨리 구성을 해야겠네. 아, 나 근데 지금 살짝 좀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한국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다른 나라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동남아시아, 고맙고, 서구권도 있고, 서방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10월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그러면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네. 두 달밖에 안 남았네. 내년까지. 내년밖에 벌써 두 달밖에. 벌써 22살이라고? 아니야 만으로 20살이니까 이제 20살이에요 저는. 이제 미성년자 풀리는 걸로. 아니지 그럼 담배 피면 범법이잖아.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사회면에 나오면 안 돼서, 예. 뉴스 사회면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너무 소중해, 진짜로. 요즘 사회면 바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했던 분이 요번에 그 네 아무튼 네 뭐 자랑 없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고기 맛있게 생겼어. 고기 맛있어 보였었는데 어쩌다가. 내일은 주말이니까 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퀄리티 좋게 방송을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어떤 거 할까요? 캡처 어떤 거 해드릴까요? 이해 자동이, 그니까 이해 자동이야. 코끼리 귀 해달라고? 코끼리 귀. 아, 코끼리 귀 이건가? 아기 코끼리 덤보 같은 느낌? 근데 코끼리 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끼리기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입모독이 어때? 나는 너무 아팠어. 저는 웬만한 피부과 치료가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고통의 단계에서 왜 사람이 이제 명이 끊길 때 엄청난 쾌락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피부과 시술이 저는 이제 쾌락의 지경에, 시원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지경에 달았기 때문에 입모드가 아프진 않습니다. 입모드 마취하고 봤죠 원래. 네. 큰아트 한번 해줘. 입모드 뜨겁다고? 입모드 뜨거운 거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입모드? 팜팜님께서 너는 오늘 예쁘다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팜팜님. 리즈란 해봤어요. 리즈란도 별로 안 아파요. 리즈란도 별로 안 아프고 따끔따끔? 레플리어가 살짝 아프고. 입모드는 그렇게 많이 안 아. 근데 입모드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되잖아. 그때마다 너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모드 봤을 때. 어차피 마취크림 다 바르는 건데 이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모드 두 가지 버전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죠? 그걸 조각한 건데? FX 모드인가, 그게? FX 모드 맞을 거예요. FX 인모드. 그게 최근 버전일 거예요. 아닌가? 아, 모르겠다. 피부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5분인 거 싫더라고.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피부과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FX 모드 맞죠? FX 모드를 제가 봤거든요. 감기 안 아프냐고. 안 아파요 여러분들. 포텐자는 진짜 아파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랑 이제 조각 주사도 안 아프고 그냥 따끔따끔합니다. 약간 이 정도. 그냥 약간 좀 눈썹 뽑는 느낌. 보톡스 국산 맞아? 아니요, 수입 맞습니다. 보톡스 수입이 좋아요. 샤넬 주사요? 샤넬 주사가 스킨 부스터잖아요? 스킨 부스터 맞나?
피부 쪽에 맞는 거면 다 스킨 부스터인데 샤넬 주사가 저가 맞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릴 거예요. 샤넬 주사 좀 나이 드신 분이, 왜냐면 이거요 원래 사실 저가요 리프팅을 벌써부터 맞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리프팅이랑 맞으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맞으면 안 되는데 맞아버렸지. 조금 나이 있을 때 해야 돼. 찜질방에서 으 이모티콘 알아? 알죠 알죠. 보톡스 니가 어떻게 줘야 돼? 맞아. 지금은 안 맞는데 예전에는 여기 턱 근육이 조금 있어가지고 턱 보톡스 맞았어요. 사각턱 보톡스. 지금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주악주사랑 FX 인모드랑 그리고 아그네스 레필레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리쥬란 한 번 하고 리쥬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뭐 요런 거 정도? 지금 경락을 받아 보톡스 말고 요즘에는 또 마사지 처리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경락은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경락이요 엄청 비싸요. 되게 비싸요. 저 오 맞아 약손명가 엄청 비싸요. 되게 비싸요 진짜. 그러니까 시술 그냥 성형 시술 마사지잖아요. 보통 약간 좀 효과가 눈에 확 보이는 거는. 근데 저가 생각했을 땐 저도 이제 계속 얼굴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제 이 전에 미용을 했을 때도 얼굴을 되게 많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도 약간씩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술까지도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경락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뼈가 자라는 거에 도움을 주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뼈가 자라는 거에는 도움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9분입니다. 9분이에요 여러분들. 9분이기 때문에 10분이다 빡.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